이거 책 읽기 도전하는 거 포기한 거야? 아니. 아니.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얼른 책 읽고 있어. 네. 네. 없지. 기다려봐. 잘 봐. 언니가 재밌는 책 읽는 방법 알려줄게. 알겠어. 누른 채채 키리. 잘 봐. 먼저 홈에서 퀴즈로 바꿔. 보면 우와. 우와.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어. 우와 예쁘다. 다음은 살아있는 우와. 이거를 클릭해봐. 그러면 이 살아있는 동화는 엄청 재밌어. 일단 핸드폰에 앱을 깔아야 돼. 자, 이제 나만의 동화 속 세상으로 들어가 볼까? 응. 채라야, 이제 네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 돼볼래? 응. 이제 내 동화를 눌러볼게. 이제 뚝딱뚝딱 할머니를 클릭. 자, 제가 찍어줄게요. 촬영이 끝났어요. 다음 버튼을 누를게요. 다음. 귀여워. 여기에서. 어이구, 귀엽다. 언니, 내가 해볼래. 어, 그래? 할머니, 엄마? 할머니. 아, 이거, 그, 여자아이 같은데? 귀여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사는 그래. 그러면 다음 버튼. 얼굴을 누르면 다양한 표정으로 변해요. 그렇지. 체크. TV로 볼래요. TV로 볼래요. 와! 이제 세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살아있는 동화를 한번 봐보자. 그래. 뚝딱뚝딱 할머니. 여보세요? 할머니, 저 나라예요. 이야, 우리 귀염둥이로구나. 나는 매일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우와, 내가 TV에 나오니까 정말 재밌다. 채라, 응? 네 목소리가 들어간 살아있는 동화는 어때? 좋아. 자, 그러면 내 동화. 자, 두더지의 고민. 준비됐지? 그럼 여기 녹음 버튼을 눌러줘. 언니, 내가 녹음해볼게. 그래. 자, 녹음하기. 까만 코와 뾰족 귀가 쏙. 시작한다. 3, 2, 1. 까만 코와 뾰족한 귀 쑥. 틀렸을 때는 다시 말하기 버튼을 누르면 돼. 눌러줄게. 응. 3, 2, 1. 까만 코와 뾰족한 귀가 쑥. 자, 그 다음. 야, 우리 TV로 보자. 그래. TV로 볼래요. 잘했어. 이제 친구 목소리를 들으러 TV 속으로 가볼까? 눈 나빠지니까 조금만 뒤로 가서 보자. 얼마나 들어갔을까? 까만 코와 뾰족한 귀가 쑥. 어? 넌 누구야? 그건 여우였어. 난 피리 연주를 들려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커다란 눈덩이가 나타났어. 둘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펌퍼즈 엉덩이가 쑥. 넌 누구니? 여기서 뭐해? 난 저녁을 함께 먹은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 목소리 들었어요? 완전 신기하죠? 예이! 세라야, 이번에는 네가 그린 그림을 동화 속에다가 넣어볼게. 알겠어. 클릭. 자, 색칠을 넣으면 돼.
다 그렸어? 응. 그러면 이제 체크. 우리는 TV를 볼래요. 친구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TV 속으로 가볼까? 지금 여기 강당콩 하나리 또르르르. 담쟁이 덩굴 아래에 강당콩이 조롱조롱 열렸어요. 어느 날 강당콩 하나리 또르르르 딱지에서 떨어졌어요. 맹꽁이 한 마리가 맹꽁맹꽁 울다가 한 입에 꼴깍 강낙콩을 삼켜버렸어요. 언니 이거 진짜 재밌어. 이름이 뭐라고? 살아있는 동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의 사진, 목소리, 그림이 전부 동화에 나온다. 저희 엄마가 책 보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동화야. 야 이게 어떻게 동화냐 TV지? 아 이거 살아있는 동화란 말이야. 뭐 살아있는 동화? 뭔데? 엄마 내가 살아있는 동화가 뭔지 알려줄게. 살아있는 동화는